아,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토론 회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식적인 토론 제안을 해도 여러분은 못 믿으실지 모르는데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하 교수 좀 오시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나옵니다. 공병호 펜에 마이크 오기 싫으면 김진희가 그리 가서 하겠다 토론회 하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하지 않아요. 선동만 하지. 이번에도 저희들이 토론회 좀 하자 안 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러면 증거 바이 증거로 한번 얘기해보자. 안 와요. 근데 지금 QR코드 얘기를 하셨는데요. QR코드는 벌써 지난 네 번의 선거, 이번까지 합치면 다섯 번 선거 동안에 QR코드를 계속 썼어요. 그 QR코드가 선거법 150몇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일에 무효의라고 한다면 민경욱이 무효의입니다. 민경욱은 국회의원이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민경욱도 그 QR코드로 선거 치러서 국회의원이 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QR코드를 넣어달라 선거법에. 왜? QR코드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선거법을 좀 고쳐달라고 국회 의견서를 냈는데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통합당도 물론이고 민주당도 물론이고 물론 민경욱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민경욱이가 QR코드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야말로 토론을 좀 하자. 그래서 이번에 곧 이번 주말쯤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몇 사람이라도 오겠다는 분을 몇 사람 모아서 그걸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토론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날짜를 잡아서 공개위에 그러면은 선거 부정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나올 테니까 선거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와서 주먹만 휘두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선거 부정에 관한 국민 토론회를 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게 제 네. 주장이에요. 네, 좋습니다. 하시자. 네. 이제 QR코드에서 정규재 주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전서부터 5구 대선서부터 QR코드가 문제 있다고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서. 그런데 선관위가 대법원하고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묵살을 해서 기각시키고 뭉개고 있어요. 판결을 안 내리고. 그러면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범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우기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범죄도 더 큰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과거에도 범죄가 다 묵인해 왔으니 이번에도 묵인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엄청난 부정의 예를 들어 규모가 과거에는 요만큼 있었으면 지금은 집단적으로 엄청난 부정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관행처럼 했으니까 근데 그 관행이 아니라 고발이 여러 건 있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걸 선관위가 뭉갠 거기 때문에 과거에서 썼으니까 지금도 쓰면 안 아 지금 써는 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프로의 레빗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